안녕하세요, 박실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2011년식 대우 프리마 투스토리 앞롤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80만km대를 주행했고요. 변속기는 이제 ZF 오토미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엔진은 잔고장 안 나기로 유명한 커민스 440 엔진이 들어갔고요. 지금 박스는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정비랑 상품화 과정을 마치고 매장 입고를 마친 상태고요. 이제 세차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에요. 차량 주요 부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충분히 많이 남아 있고요. 뭐 사이드나 이제 뭐 못 박히거나 이제 구멍 난 것 없이 깨끗합니다. 네, 물바디는 이제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장에 들어온 지는 이제 일주일 조금 넘어가고요. 현업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온 차량이에요. 장비는 지금 도색을 한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유압 더블 실린더도 보면은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누유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차량 시운전이랑 장비 테스트 하실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다음으로 차량 실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톤 차량이라 되게 높네요. 현재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없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등이 너무 멀리 있네요. 크락션. 이제 앞롤을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PTO 넣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이렇게 생긴 PTO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림이 뜨면서 이제 아래에 있는 PTO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개의 조작 레버로 이제 장비를 조작해 주시면 돼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이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